안녕하세요. 김미지 작가입니다. 김미지 작가님,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요거네요. 네. 그러니까 형상이 다양해요. 우리 일상에 볼 수 있는 흔한 형상에 이제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사랑의 메시지. 네, 담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와랑와랑 TV를 다 자세히 보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네. 요번에도 공부하고 나왔습니다. 뭐를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어떻게 인터뷰를 하나 공부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자세. 너무 좋아요. 인터뷰를 또 준비한 자세. 네, 잠도 못 잤어요. 제가 그래서 눈이 지금 내려앉았어요. 어떡해, 이 분량 다 나왔어. 요번에 작품들 보면은 조금 전체적인 컨셉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오후 2시 30분? 네. 저 작업실이 서향이에요. 네, 서쪽에 네. 창이 크게 나와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포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오랫동안 갱년기도 많이 갱년기를 겪으셨네요. 오고 50견도 와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했었는데 그 우울감을 그 오후 2시 30분에 햇살로 많이 위안을 받고 많이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수세미를 챙겨주시더라고요. 네. 요게 뭐 사연이 있다고. 이 수세미를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려고 해요. 네. 네.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애를 대학을 보내고 난 뒤에 혼자 남아있는 그 허전함을 내가 뭐를 할까?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벌지? 내가 미래가 나는데 붓도 하나도 없이 이게 뭐지?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붓도 없고 재료도 없어서 쓰그지라 하던 철수세미와 이런 수세미로 제가 자아상을 두 가지의 그 캔버스에 그렸던 것 같아요. 들이나 이런 작품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림 속에 의자가 다 있습니다. 맞네요. 네, 다 네, 의자가 네. 있네요. 네, 뒤늦게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거라서 저를 많이 단련시켰던 것 같아요. 편안한 의자가 있으면 안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편안한 의자를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소파라든가. 그리고 요 작품들 중에서 조금 네. 더 특별히 애정이 가는 작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일할 때 시들시들한 고무나무가 눈에 보여서 그걸 안고 작업실에 온 것 같아요. 그 시들시들하고 비실했던 고무나무가 내 작업실에 와서 회복을 하고 싱싱해져가는 모습에서 그런 느낌을 그렸는 그림이라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 네. 더 아름답고 따뜻해지는 그런 작품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